혹시 여러분들은 계절 가리지 않고 착용하고 싶은 패션 아이템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청바지는 뭐랄까 착용감이 막 편하진 않지만 데님을 이루고 있는 텍스처와 특유의 원단감 그리고 개체마다 모두 다른 워싱 덕분에 데님과 함께하는 사계절은 지루할 틈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더운 여름에는 그런 데님에 대한 애정이 사라질 정도로 솔직히 덥고 불편하기 때문에 여름에 착용하는 데님은 조금 특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늘 준비한 아이템 여름에 활용하기 좋은 데님이에요. 아마 다가올 여름을 맞이해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아이템이지 않을까 싶은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오늘 소개해드릴 랩101은 데님 한정 믿고 살 수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제품을 받아봤을 때의 만족감은 확실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바로 봐볼게요. 첫 번째 아이템 리지드 로우 데님. 이 아이템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역시 리지드 데님으로 생지 본연 날 것의 멋을 그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명확한 나만의 진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여기에 이상적인 스트레이트 핏이 더해지니 어떤 상의와도 멋스럽게 잘 녹아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아이템 중 딱 하나만 구독자에게 추천할 수 있다면 저는 이 리지드 로우 데님. 어떤 것이든 잘 녹여내는 리지드 원단과 스트레이트 핏이 절묘하게 합의되어 사계절 어떤 스타일에든 활용할 수 있을 맞는 기본템이 되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외에 디테일적인 특징은 크지 않고 랩101이 워낙 만듦새가 좋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핏부터 디자인, 마감까지 지극히 기본에 충실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네요. 코디는 이제 당장의 여름이니까 반팔 티셔츠와 스타일링을 자주 하게 되실 텐데 저는 세미 오버핏의 무지티와 배지 안경, 신발 등의 포인트를 주어 간소하지만 재밌는 여름 코디를 연출해봤네요. 두 번째는 와시드 소프트 데님. 이 아이템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름에 착용하기 좋은 와이드 데님. 그도 그렇게 일단 두께감이 굉장히 얇은 편이에요. 구온주 두께로 데님치고 비교적 시원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었는데 여기에 밀도 높은 연청 컬러가 더해지니 착용했을 때 여름의 무드가 한껏 살더라고요. 근데 코디는 조금 더워 보이죠? 입을 수 있을 때 입으라고 더 더워지기 전에 입어봤습니다. 아무튼 워낙 와이드한 핏과 텍스처가 매력적인 연청 컬러가 더해지니 단색의 데님이지만 스타일링 시 확실히 재밌는 무드가 연출됐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시티보이 룩을 연출할 때도 활용도가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날이 더우니까 그냥 반팔 티셔츠에 가볍게 착용해보세요. 나머지는 이 데님이 알아서 해줄 겁니다. 마지막 아이템은 핏의 무드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 아이템은 코밀 화이트 오크 세비지 데님인데 제품명에서 알 수 있듯 수입해서 사용하기도 힘들다는 코밀사의 화이트 오크 원단을 사용했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데님 중 그레이드를 따지자면 가장 상위 그레이드의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이게 원단의 밀도감은 확실히 있지만 온즈가 낮은 데님 마냥 굉장히 라이트한 맛이 있어요. 참 묘한데 어느 정도 힘이 있는 두께가 그리고 여름에 활용하기 좋은 착용감을 동시에 만족시키다 보니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핏은 슬림 스트레이트로 제 기준 남성이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슬림 핏이 연출됐는데 이런 핏의 데님은 무지티 혹은 이렇게 가디건과 깔끔하게 연출하기도 정말 좋습니다. 정말 컬러감이나 핏 착용감 모두 군더더기 없이 너무 좋아서 사계절 데님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장이 살짝 아쉬워요. 이게 막 긴 건 아니지만 제 기준 1.5cm 정도만 더 짧았어도 더 멋진 실루엣이 연출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빈티지 프론트 스윙. 이 아이템 역시 이전 데님과 같은 슬림 스트레이트 핏의 데님이지만 컬러감이 좀 더 청량해서 더운 여름에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화이트 오크 데님이랑 온즈는 같은데 이 아이템이 좀 더 유연하지 못한 빡빡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가공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35도를 웃도는 더위를 참기 힘든 날씨가 이어지면 솔직히 이 아이템은 조금 갑갑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싱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가지고 와봤지만 같은 핏의 데님 둘 중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화이트 오크 세비지 진을 선택할 것 같네요. 매번 청바지를 소개하고 또 입어보며 느낀 것은 정말 다 다르다.
그래서 매년 매 시즌 계속해서 모으게 되고 또 오래오래 소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직 완연한 여름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올 여름 저의 주력 데님 어떤 아이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템들 중 일부는 저와 끝까지 함께 갈 것 같습니다. 특히 엔딩 후에 나오는 데님은 정말 물건이에요. 정말로.